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운동 역학을 다루려고 해요. 교재 231쪽이고요. 제 1장, 운동 역학의 개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운동 역학의 개요. 한번 볼까요? 제 4과목이고요. 4과목. 운동 역학 큰 제목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운동 역학의 정의 이런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역학의 목적과 내용. 이거 그냥 왜 운동역학 배워야 돼? 그리고 거기서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데, 다루는데? 이런 얘기죠.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운동역학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정의에 가면, 이게 뭘까요? 운동이란 말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스포츠 지도사에 보면, 또 스포츠라고 하기도 하고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뉘앙스가 조금 있어요. 스포츠 역학이라고 하지 않고 운동 역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역학이라고 할때 어떤 느낌과 운동 역학이라고 할때 느낌이 조금 다르죠. 다르죠. 근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운동 역학이라고 불리건 스포츠 역학이라고 불리건 크게 뭐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라고 부를까요? 삼촌이라고 불리건 뭐 아저씨라고 불리건 뭐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제 그 차이에 이렇게 초점을 두진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것이 역학이기 때문에 그렇다. 뒤에 붙어 있는 게 역학. 어쨌든 운동 상황에서 혹은 스포츠 상황에서 힘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힘. 여기서 힘이 뭐냐? 힘. 역학은 역이잖아요. 이게 힘. 힘. 이게 힘인데, 이제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힘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는 뭐 중력부터 시작해갖고, 중력, 마찰력, 물속에서 부력, 그 다음에 항력, 양력, 뭐, 이렇게 해갖고, 지면 반력, 또 이런 것들이, 추진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과, 결국엔,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작용하는 것이, 작용의 결과로, 우리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걸. 또 여기 또 뭐라 그럴까요? 뭐 지뢰. 지뢰 같은 것도 포함되는데 지뢰. 지뢰는 힘의 뭐라 그럴까요? 방향과 크기를 바꿔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손을 팔을 이 부분을 전환을요 이렇게 당겼어. 당긴다는 건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두근이라고 하는 게 여기 붙어 있는 이 전환을 수축을 하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럼 지뢰에 대한 축은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걸 반대로 바깥쪽으로 펴는 것은 이 뒤에 있는 삼두근이 수축을 하면서 이 상태에서 수축을 하기 때문에 펴진다는 거죠. 물론, 이 수직보다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팔 무게에 대한 중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중력이 작용해서 좀 쉽게 떨어지는 경향도 있죠. 근데 이게 떨어지고 나면 더 이상은 더 내려가지 않잖아요. 더 이렇게 젖혀지지 않죠. 이유는 여기 관절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초점이 어디 있냐 하면 움직임에 있는 것 같아요. 움직임. 운동 역학이라고 한다면 움직임에 있는 것 같고요. 스포츠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좀, 뭐 경기 상황, 경기 기술,
뭐 이제 요런데 초점이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사회학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학 얘기하면서 성적 이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섹슈얼하고 젠더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요거는 생물학적으로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사회학적으로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둘다 뜻은 뭐 성적이라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거는 생식기와 관련해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남성은 이래야 해, 여성은 이래야 해라고 어떤 사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관점, 시각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죠. 요런 것처럼 운동과 스포츠가 붙는 것도, 운동은 주로 스포츠보다 어찌 보면 좀더 이게 클 수도 있겠고, 어찌 보면 더 작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초점이 움직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스포츠는 어떤 경기나 기술, 이런 측면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뭐, 스포츠 철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체육 철학이라고. 여기 또 이제 운동, 스포츠, 여기 또 하나 더, 체육이라는 것도 있죠. 옛날에는 다 체육사회학, 체육교육학, 체육역학, 뭐, 이렇게 해서 잠시 불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역학과 스포츠역학이라고 이렇게 구분하진 않지만, 주로 운동역학을 쓰긴 하지만, 너무 크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초점을 둘 필요는 없겠다는 얘기. 자, 운동역학 볼게요. 운동역학은 인체나 스포츠 용구 등에, 꼭 용구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스포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작용하는 여러 힘의 효과들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거. 힘의 효과를 어떻게 예측할까요? 예측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이 정도의 파워로, 이렇게, 이런 각도로, 이렇게 이렇게 어떤 행사 한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아웃풋을 낼 것이냐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여러 동작이나 스포츠 기술의 원리와 메커니즘을 찾아내고 그것을 응용하려는 학문이다. 인체를 물체로 간주하고 자연과학적 원리나 개념을 이용해서 운동을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것이다. 뭐 이 정도가 운동역학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연 설명으로 연구 영역에 있어서 정역학, 그다음에 동역학 이런 얘기가 있네요. 정이라는 것은 뭔가 정지해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체에 작용하는 힘들 사이에 힘들이 평형하지 않으면 어느 한 방향이나 어느 쪽으로 움직임이 일어나겠죠. 근데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평형 상태를 분석하거나 휴식 상태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거, 정역학이라고 하고요. 동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왔네요. 인체가 움직이는 동작을 설명하고 그 원인에 관심을 두고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다루는 거. 그리고 또 운동학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학. 동역학 속에는 운동학과 운동역학이 있었다. 운동학은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을 고려하지 않고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만 다루는 것. 그리고 운동역학은 운동을 유발시키거나 변화시키는 원인인 힘을 다루는 분야. 그래서 인체에 작용하는 외적인 힘을 중시한다. 여기에는 근력, 뭐 지면발력, 관성모멘트, 운동량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좀뭐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서 운동역학. 큰 개념인데 이게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확 여러분에게 와 닿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운동 역학은 힘을 다룬다. 이 힘은 뭐냐? 이 힘의 어떤 뭐 평형 혹은 불균형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움직임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학문, 운동 역학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 231쪽 목적 볼게요. 목적. 기술의 향상, 안정성의 향상, 운동용 기구 개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운동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런 힘들은 결국
자연의 뭐라 그럴까요? 섭리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런 이 섭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움직여야 몸에 별 부리가 없는 거잖아요. 또 지키면서 수행해야 제대로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으로 가면 첫 번째가 효율적 기술 혹은 움직임. 수행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대로 해야 뭔가 제대로 혹은 작은 힘으로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두 번째. 운동 역학적 원리들을, 이런 섭리를 거스르면 부상이 오죠. 부상 예방 혹은 안전한 수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슬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 일단 요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요거 두 개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요런 거를 보태주는, 자연의 섭리가 요러니, 요런 거에 거스르지 않게, 인간의 어떤 능력,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덧붙여주는 알파를 이 자연 섭리에 근거해서 붙여주는 거. 그게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운동용 기구 개발을 위해서 운동 역할을 한다. 다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달리기 할 때, 러닝. 달리기라고 쓰죠. 달리기 할 때, 뭐라 그럴까요? 운동화라고 그럴까요? 운동화. 그때는 옛날에 어떤 운동화의 카피였는데요. 뛸 때, 발에 오는 충격은 뇌까지 갑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카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뇌는 보호해야 되나? 뇌가 제일 중요하니까. 뇌하고 심장. 이게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뭘 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심장하고 뇌일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발에, 발끝, 저, 몸에서 가장 사지의 맨 끝에 있는 발끝에 뛸때 발끝에 오는 충격이 가장 중요한 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끝을 보호해야겠죠. 이러다 보니까 발끝을 보호하는 감싸는 또뛸 때니까 신발이라고 해서 이제 그 어떤 회사에서 카피를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운동했을 때 충격 흡수해서 네, 발에 오는 충격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근데 원래 사람의 그 구조, 인체의 구조, 발에는 족궁이라는 데가 있어요. 족궁. 족궁은 뭐냐면 발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근데 그림을 제가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 이게 이제 발가락이라고 치고요. 이제 발등이에요. 발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복숭아뼈가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 요 부분이 이렇게 활처럼 좀 휘어 있거든요. 요 부분을 족궁이라고 그러고, 요게 이제 이렇게 평평한 친구. 평평한 친구는 우리가 평발이라고 하잖아요. 평발이라고 해서 많이 걷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체의 구조가 이 발이라는 부분에서도 족궁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한다. 이 족궁의 역할이 충격을 흡수한다는 거죠. 근데 평발의 경우는 족궁이 충격 흡수 기간이 얕기 때문에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운동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발에 오는 충격이 우리 인체가 너무 그런 충격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원래 구조상, 충격, 발에 오는 충격은 흡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운동화라고, 인간이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운동화라고 하는 어떤 부착물을 붙이면서 발에 오는 충격이 뇌까지 갑니다. 발은 마치 충격에 무방비 상태인 것처럼 얘기가 돼서 그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목적에 대한 얘기, 효율적인 운동 수행, 그 다음에 부상 예방, 이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목적으로 어떤 운동 장기구 혹은 뭐 헬멧, 뭐 사이클 선수들이 헬멧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이클, 수영, 뭐 마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옷, 복장을 입죠. 그뭐 스피드 스케이팅도 마찬가지고. 그런 복장들이 아무래도 계속 바람을 막 딱 들이면서 움직임을
해야 되니, 이왕이면 바람과 또 무선형으로 만들어서 바람의 저항을, 공기의 저항을 줄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기록이 향상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장비들이 그렇게 나온다. 운동 역학적 원리에 근거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용은 뭐냐? 동작을 분석하거나 인체를 측정하거나 뭐 힘을 측정하거나 뭐 이런 거. 내용에 들어가는 건 많겠어요. 내용에 들어가는 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요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이니까 효율적은 실험을 많이 해봐야겠죠? 실험. 효율이란 말 자체는 뭔가가 어떤 노력이 투입이 되면 결과가 산출될 거잖아요. 그러면 요 비율이 크려면 투입은 작아야 되고, 결과가 늘어야 되고, 이런 거니까. 이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실험을 해서, 아, 첫 번째 실험에서는 효율이 얼마, 두 번째 실험에서는 효율이 또 얼마, 세 번째에서는 얼마, 이렇게 해서, 아, 이게 효율이 제일 높네? 그러면 이 상태는 뭐였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뭔가 실험을 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측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측정을 하고 또그 결과를 분석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232쪽에요. 운동역학의 내용으로서 핵심적인 내용은 운동 동작, 인체, 힘이라기보다, 이건 뭐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분석과 측정이다. 자, 운동역학의 필요성을 볼까요? 왜 운동역학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스포츠 과학자는, 현장에 적용해서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운동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같은 거죠. 스포츠 과학자는 운동 역학적 지식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스포츠 지도자와 협력적 관계를 계속 유지된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3번에 운동 역학의 필요성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뭐냐면 스포츠 과학자와 스포츠 지도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게 제가 좀 약간 불편한 거죠. 왜 불편하냐면, 요즘에 여러분 저기 UCC가 좀 유행하잖아요. UCC가 뭐죠? UCC가 이게 유저일 거고요. 유저 크리에이트 컨텐츠 뭐 이런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프로스모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프로는 프로듀서, 프로듀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얘는 컨슘. 얘는 뭐냐면 생산. 얘는 소비. 얘는 제작. 유저는 사용자예요. 자, 지금 뭐냐 하면, 우리는 옛날에 계속 어떤 그 이분법 혹은 역할에 따라 사람을 구분했다는 거죠. 구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구분.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이 과학자는 이론가고, 얘는 현장, 뭐 실천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옛날에 교육학 할 때, 하나로 수업 기억나세요? 하나로 수업? 하나로 수업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론과 실천의 통합,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요즘에 이렇게 구분 지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그 반증이에요. 프로스모나 뭐 UCC. 옛날에는 UCC 어떤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를 즐기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농어촌만 해도요, 여러분 6차 산업이라고 들어봤나요? 자, 1차 산업은 뭐라 그럴까요? 농업,
업, 임업, 뭐, 이런 거예요. 자, 2차 산업은 제조업이죠,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에요. 옛날에 이게 이 산업 분류가 다 구분이 돼 있었어. 그래서 이런 뭐 농업이다 그러면 이분은 농사만 졌죠, 농사. 농사만 졌고 이분은 이건 제조업이다 그러면 뭐 공장, 그냥 공장을 생각할게요, 쉽게. 공장해서 뭐 아, 농사란 말 없냐 그런데 어업으로 할까요? 어? 어업으로 하면 수산업을 이렇게 해서 뭐 물고기. 물고기를 잡았어.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공정으로 가져와서 이거를 물고기가 참치야. 원양어업으로 참치야. 그러면 참치 통조림을 만들어. 이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분리가 돼 있었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굳이 말하면 뭐 횟집이라고 그럴까요? 뭐 음식점. 참치 횟집. 참치집 음식점. 뭐 이런 식이었다고. 이게 산업이 다 분류가 돼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어촌 이런 어촌이나 농촌 혹은 산촌에서 지역 경제 발전과 연결되어서 하는 얘기들이 6차 산업이에요. 뭐냐면 이거 다 곱한다는 거지. 혹은 다 더하거나 더하면은 6이 나오죠. 그래서 6차 산업은 이런 뜻이에요. 이걸 다 같이 한다는 거야. 누가? 소비자라고 할까요? 소비자가 내가 어촌에 갔어. 어촌에 가서 낚시 체험을 해. 낚시 체험을 해요. 뭐 참치를 이렇게 근 해서 잡지는 않지만 그냥 잡는다고 칠게요. 그냥 가까이에서 잡아. 그럼 참치를 잡는 걸 내가 한번 체험하는 거야. 도시 사람이 낚시 잡고 잡았어. 와, 손맛 느끼고 막 신나. 그럼 그걸 가지고 집에 와. 집에 오면 이 제조하는 사람, 공장, 참치 통조림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치를 해체해. 해체하고 거기서 횟집에 가서 먹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뭐 이틀 정도. 이렇게 해서 나 오늘 도시 사람인데 뭐 어촌에 가서 어촌에 어떤 육차 산업 체험을 했어. 이렇게 해갖고 리프레시 한 다음에 다시 내 서울 혹은 뭐 도시로 와서 내 본업에서 삶에 뭐라 그럴까요? 환기를 하고 내 삶에 더 새로운 마음으로 뭐 힐링이죠. 힐링하고 와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6차 산업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관광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농어산촌에. 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산업 구조들이 지금 다 합쳐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관광에서는 이렇고 어떤 미디어 콘텐츠에서 이렇다는 거죠. 지금도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글 쓰는 사람, 신문에 글 쓰는 사람은 기자만 했잖아요, 기자. 근데 최근에 와서는 뭐 시민 기자 해갖고, 혹은 또 개인 SNS 이런 게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누구든 지금 글은 쓸수 있어요, 누구든. 다만 그것이 얼마만한 파장이 있느냐는 다르지만, 더 이상 역할이라는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 사업에 있어서 혹은 경제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뭔가 프로듀스 하는 사람과 컨슘하는 사람이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달랐지만 지금은 생산하는 사람이 곧 소비자다라는 얘기거든요. 역할이 구분 안돼 있다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재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스포츠 과학자는 이런 걸 하는 거고 지도자는 이런 걸 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3번에 가서 스포츠 과학자는 스포츠 지도자와 함께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에도 안 맞는 거고 이렇지 않다는 거지. 지금은 스포츠 과학자가 곧 스포츠 지도자이고요. 오히려 지도자가 스포츠 과학적 지식을 뭐라 그럴까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아니면 스포츠 과학자가 자기가 스포츠 지도를 실천을 하든가.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관련된 여러 얘기들을 했어요. 자, 230조 아래쪽에 보니까요, 학문 영역에 대해서, 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운동역학, 역학, 정역학, 동역학, 운동학, 운동역학. 운동역학이 두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인체 측정학, 운동기능학, 뭐, 스포츠, 의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사실 되게 불충분해요. 이걸로 충분하진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학문 영역에 나와 있는 그 제목 있잖아요. 제목, 이름, 명칭을
우리가 초점을 두면 운동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과 관련된 힘을 연구하는 학문인 거죠. 역학은 그냥 힘과 관련된 거예요. 힘과 힘. 그리고 정역학은 움직이지 않는 역학이잖아요. 정의. 정적을 뭐 조용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왜 움직이지 않냐면 평형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즉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대해서의 역학을 다루는 거예요. 동역학은 움직임이 있는 거죠. 움직임이 있는 거. 그리고 운동학이라는 거는 움직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고, 인체 측정학은 몸을 어떤 식으로든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체 측정이 단순히 우리가 뭐 양복을 맞춘다거나 이렇게 의류, 의복 이런 걸 맞출 때 측정하는 그런 어떤 신체 분절의 길이나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의 여러 상태, 여기에는 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면 발력이나 이런 거, 그것까지 같이 측정하는 거. 운동 기능학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 그 기능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추세는 운동 기능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두각을 아직까지는 드러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스포츠 의학은, 뭐 재활이라거나, 그러니까 스포츠 상황에서의 의학인 거예요. 경기 부상에 대한 다른 재활, 혹은 뭐 근력 향상, 뭐 등등 이런 거. 이렇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 2장으로 넘어갈게요. 233쪽이에요. 운동력학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부학적 기초에서 해부학적의 뼈 관절 근육 얘기하고 있어요. 뼈 관절 근육 연골. 그다음에 뭐 뼈의 성분 여기서 나와 있는데요. 이건 그냥 한번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뼈의 구조, 뼈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236쪽에 운동의 종류라고 해서 선운동, 각운동, 복합운동 이렇게 돼 있네요. 선운동, 각운동, 복합운동.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선운동, 그 다음에 각운동. 마지막에 나와 있는 복합운동은 요두개 합친 거예요. 선운동은, 인체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움직임에 다른 그 궤적이 직선을 가지고 있으면 선운동이고요. 이것이 곡선을 가지고 있으면 곡선운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냥 달린단 말이에요. 달려, 그냥 쭉 달려. 뱅 달리게 돼. 물론 내가 통통통통 튀니까 몸에 어떤 무게중심의 궤적이 이런 포물선을 계속 그릴 수도 있지만, 저렇게 멀리서 본다면 무게중심은 그냥 쭉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인다고 보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직선운동이야. 근데 내가 트램폴린 위에서 방방방방 뛴단 말이야. 트램폴린이니까 트램폴린 위에서 봉봉봉 봉, 봉 이렇게 뛰어. 그럼 몸의 무게중심이 궤적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겠죠. 이런 거 곡선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는 무게중심이 어쨌든 선 직선이냐 곡선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고, 각운동은 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같은 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프 스윙을 한단 말이에요. 골프 스윙은 팔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다가 팔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이 지금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요 움직이는 그 각도는 동일하니까, 이 각도나 이 각도나
그래서 이렇게 각을 중심으로,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신체 모든 부분이 일정한 각으로 움직이는 이런 걸 우리가 각운동이라고 한다. 철봉. 철봉에 보면서 이제 대차라고 해서 핑핑 도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못하죠. 근데 이제 체조 선수는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 철봉을 축으로 해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쭉 돌잖아요. 도는 거. 삐한 바퀴 도는 거. 이런 부분 다 각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요. 뼈와 관련된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건 맞는데, 233쪽에 여기 자세와 해부학적 면, 이것만 좀 다룰게요. 자세는 기본적으로 이 자세예요. 손바닥이 여러분 쪽을 보는 거죠. 앞을 보고. 그렇죠. 이런 자세. 이걸 우리가 해부학적 기본 자세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면이 있는데, 면은 뭐, 시상면, 뭐, 횡단면, 전두면? 그 다음에 횡단면, 이렇게 했을 때, 앞뒤로 발생하는 면, 옆에 측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측면으로 발생하는 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수평, 이렇게 해갖고 위아래로 나뉘어지는 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부학적 면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해서, 그 뒤에 뼈가 나와 있는데, 뼈 얘기는 여러분이 쑥 그냥 읽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뼈, 관절, 근육, 그 다음에 인대. 뼈끼리 뼈두 개를 묶어주는 게 관절이고요. 관절과 뼈를 엮어주는 게 인대고요. 뼈에 붙어서 다른 뼈를 수축하거나 이완시키게 만들어주는 게 근육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까지 해서 2장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 이어갈게요.